가신 그의 신부를 부르러 다시 오시미 오늘날이라면 영광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영광 영광 면류관 드리세 영광 영광 주에게 준비해 영광 영광 분명히 오시리 신실한 종들을 찾음이 오늘날이라면 기쁘게 구주를 맞음이 오늘날이라면 주어질 밝은 진조가 눈앞에 밝히 보이고 가까워오는 그날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면류관 드리세 영광 영광 주의 길 준비해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세미나 2009 목회자 프로그램 마지막 날 졸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저녁에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호흡은 생명 에너지를 숨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기다. 기. 그래서 제가 그
단전 호흡 얘기를 중단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불덩어리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내 속에 뭐가 있고? 불덩어리가. 그 진짜 뜨끈뜨끈한 불덩어리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온 몸이 후끈후끈하고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불덩어리, 이 에너지 덩어리가 생기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병들이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나버려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강의를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병이 나았다. 왜 나아요? 여러분 강의 듣는 거 적용을 하셔야지 이제. 사단의 전류. 이 불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사단의 전류라는 말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전류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단의 전류, 그 사람들은 사단의 전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단전호흡의 전문가 혹은 기공. 기공이 뭐예요? 우주에 있는 기를 받아서 내 몸에 축적해서 그 다음에 기가 약한 병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진리 이런 거 필요 없어. 기야, 그냥 기. 즉 말씀과 분리된 기. 그래서 그런 현상은 다 뭐예요? 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뭐를 쪼여주면? 자기파를, 전 자기파를 쪼여주면 또 유전자 켜줘.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의 전류로 어떻게 해요? 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적용. 제가 조금 잘하는 것은 적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 IQ가 높고 이런 건 절대 아니야. IQ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적용.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가는 거죠. 뉴턴이 아무리 물리학적 법칙을 잘 알아도, 그렇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에너지가 작용해야 돼. 법칙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인력은 몰랐잖아요. 사과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가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냥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게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중력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면 사단의 전류가 통해서 병이 나죠. 그러니 진리를 안 믿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행사할 때 여러분 몸 안에 전류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글쎄 나 이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내파는 힘이 약하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약하죠. 그 유전자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군 할 때 쫙 강력해져. 볼테이지가 올라가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때 유전자에 확실하게 작용하니까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사들 간에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소위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게 플라시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약입니다. 위약. 위조할 때 위자.
그러니까 약 아닌 약. 약 아닌 거를 약이라고 믿게 하면 반응해요. 그 우리 의사들은 옛날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밀가루 알약을 주는데 이것이 무슨 약이라고 믿으면 그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약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위약에 대한 믿음이 전류를 일으켜서 유전자를 꺼져있던 유전자를 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확실한 거라고 내가 속아서 믿어도 병이 뭐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항을 떠도 병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부항이란 게 뭡니까? 그들의 이론이 뭡니까? 이론은 없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아주 단순해. 모든 병은 어혈이 생겨서 어혈 때문에 생긴다. 나쁜 피라 이거죠. 여러분 피가 나쁜 피가 있고 좋은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는 정맥피가 있고 동맥피가 있어. 아시겠어요? 동맥은 동맥에 흘러가는 피고 정맥은 정맥피는 정맥을 흘러가는 피인데 사실상 이 두 피가 다른 것이 뭐요? 아닙니다. 뭐가 다를 뿐입니까? 네, 산소를 많이 품었느냐? 산소 품었던 산소를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하고 바꾼 거냐?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피는 심장에 가서 다 섞이고 폐에서 다 섞입니다. 나쁜 피만 따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피라고 하는 것은 시커멓다. 자, 어혈의 특징이 뭐예요? 시커멓다. 두 번째 뭐예요? 응고한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덩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은 피가 시꺼먼 것은 그것은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이미 어떻게 해요? 세포에게 준 거고 세포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시꺼매진 거예요. 본래는 새빨갰어.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해 주기 전에는 뭐예요? 그 시꺼먼 피는 본래는 뭐예요? 새빨간 피입니다. 동맥피야. 네. 자, 그래서 죽고 나니까 시커멓게 된 거다. 그러므로 시커먼 피나 빨간 피나 꼭 같은 피인데 산소냐 탄산가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색깔이 뭐예요? 달라져. 그래서 색깔 노는 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탄산가스가 많은 시커먼 피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심장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폐로 보내죠. 폐로 보내서 폐로 들어가는 산소를 다시 흡수하게 하면 그 시커멓던 피가 어떻게 해요? 폐에서 새빨개집니다. 그러면 그 피는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장에서는 그 새빨개진 피를 어떻게 해요? 동맥을 통해서 또 보내. 꼭 같은 피요. 꼭 같은 피가 순환하면서 빨개졌다 시커매졌다 빨개졌다 시커매졌다. 그러니까 색깔이 시커멓다고 해서 나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갔죠? 그렇죠? 만약 그 피, 나쁜 피 속에는 병균이 있고 새빨간 피 속에는 병균이 없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병균은 새빨갛든 시꺼멓든 어떻게 해요? 온 피에 다 골고루 섞여 있어. 아시죠? 어떤 독성 물질을 흡수했다. 그것도 정맥피나 동맥피나 뭐예요? 골고루 용해 녹아 있는 거지. 나쁜 피를 따로 떼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라고 하죠? 시커멓다. 그 다음에 뭐요? 응고한다. 피는 혈관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응고하도록 돼 있어. 그 응고 안 하는 병을 뭐라 그래요? 혈우병이라 그래요. 그것은 피의 아주 정상적인 성질이야.
자, 그래놓고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전통적으로 따는 데부터 시작했었다. 배탈이 났다. 그럼 뭐요? 이렇게 훑어. 정맥피를 훑어. 정맥피는 산소를 다 뺏기고 시꺼먼 피가 어떻게 해요? 산소를 받으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입니다. 그거를 못 돌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훑어. 지금 정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동맥은 속에서 일로 나가고 있고. 그 훑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훑으니까 이 정맥피가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정맥이 동맥은 돌아갈 때 힘이 세요. 그런데 정맥에 돌아가는 압력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쫙 못 돌아가게 해놓고 피가 더 쉽게 먼지겠죠? 그렇죠? 산소를 더 뺏길 테니까. 그럼 여기다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럼 여기 피가 꽉 갇혀가지고 돌아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서 자꾸 산소를 더 뺏기는 거예요. 탄산가스 양이 점점 많아져. 그럼 피가 더 새까매집니다. 그거를 바늘 꼭 찔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새까맣지? 나쁜 피 나왔다. 이거는 안 시켜 목사님들도 해. 지금도. 이거는 위약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한국의 전통적 위약 효과예요. 미국 가서 따면 사람들이 기함을 합니다. 뭐 하냐고 지금. 어떻게 한국에 그런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게 이제 대규모로 되면은 이게 부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부황은 실로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미얼로 피를 가두어요.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거죠. 그 당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늘로 찔러서 상처를 내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진공을 해서 쫙 당기면은 그 근처 피가 돌아당겨야 될 피가 어떻게 해요? 못 돌아당겨 거기 쫙 해서 갇혀 있는. 그럼 새까매지는 거죠. 그럼 이미 상처를 내놓은 거니까 혈관 속에 있던 피들이 혈관 밖으로 나와. 그럼 응고돼. 그래서 더 세게 당기면 뭐예요? 응고된 게 나와. 아이고, 의혈은 응고가 잘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웃겨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많으면 큰 소리를 못 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믿으니까 뭐 어떻게 그랬어? 여러분들 해본 사람 있죠, 그렇죠? 이거 그런데 이거 하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제가 그거 받으면 효과 있게 없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의 역사는 이게 다 영의 역사거든요. 왜 부황을 떴는데 이상구가 받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 왜 믿는 사람이 받으면 효과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효과지. 그렇잖아요. 믿을 때 내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전자에 특별한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 증세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네. 그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뢰, trust, 믿음이 필요해요. 뉴 스타트에 가장 중요한 거죠. 신뢰. 그러니까 심지어 오줌을 마셔도 뭐예요? 병나는 사람이 있거든. 저기 호남 화평가 어디 갔더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줌요법을 강의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이상구는 뭐예요? 네, 원수지, 원수. 네.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는 줄 알아요. 그건 모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오줌이란 것은 노폐물입니다. 그렇죠?
그 노폐물이 어디 있던 건데? 원래 피 속에 있던 걸 걸러낸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게? 피로 다시 돌아가지. 그럼 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병이 나요? 나오기 전에 많았지. 이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믿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거짓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건 하나님이건 간에 이 건강기별을 전해서 전도합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건강기별은 그런 거짓 치유, 자기의 전류를 사용해서 거짓 치유하는 겁니다. 이 거짓 치유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속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참 치유를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거짓 치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치유는 다 거짓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백부장, 그렇죠. 말씀만으로만 뭐요? 하시옵소서. 아, 그 진리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 말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 교단 안 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치유와 거짓 치유는 병이 치유된다는 현상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진리를 믿었느냐, 거짓을 뭐요? 믿었느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도 뭐 좋은 거 먹고 병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 먹었으니 병 났다고. 무엇에 영광을 돌리는 거요?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거짓 유혹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기별의 이 특수성, 고유성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하시면은 뭐 병만 나으면은 병 나으면 전도가 되니까 이런 사고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기별은 진리로 병이 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 치유는 결코 영혼을 성화시키지는 못하는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런 치유는, 거짓 치유는 구원과는 상관이 뭐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치유는 그 치유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중풍 병자를 중풍 고쳐 달라고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죄사함을 뭐요? 받았느니라.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 중풍 환자 자신에게나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이 중풍에 걸려 있는 걸린 이유가 원인을 예수님은 꿰뚫어 뭐요? 보시는 겁니다. 크, 이 사람이 정말 남이 모르는 다른 죄를 짓고 있어 있었어. 그런데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움 속에서 분노 속에서 증오 속에서 혈압이 오르고 거기다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중풍이 온 거야.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중풍만 낫게 하고 그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나나 뭐요? 마나 또 재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이제 이 이 중풍병 환자가 예를 들어서 판사라고 합시다. 판사가 뇌물을 먹고 판결을 많이 엉터리로 하고 그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뭐예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그 중풍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무슨 말이에요? 몽둥이로 어떻게 해요? 대갈통을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은 무슨 말이에요? 레퍼, 레프로시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채찍으로 맞았다는 말입니다. 왜 문둥병 걸리면 채찍처럼 맞은 것처럼 상처가 난다 이렇게 대상포진처럼. 왜 문둥병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신경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염증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그렇다. 왜 나쁜 놈이니까. 중풍은 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풍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풍이란 게 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이 판사가 얼마나 나쁜 판결을 했는지 그런데 풍이 와버린 거야. 결국 이 풍이 온 것은 누가 준 풍인데? 사단이 준 풍인데 자기가 자초한 것인데 이 사회적인 통념 사단이 속여놓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이 판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그 절망 죄책감 속에 이 모습을 그것이 바로 중풍의 뭐예요? 원인이야. 예수님은 이 사람은 중풍만 나아가지고는 안 될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 환자가 그 말하는 순간에 뭐예요? 아,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 같은 이 악질적인 판사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본래부터.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보다는, 그 여호와보다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기를 뭐예요? 여러분, 그 저는 성경 처음에 배울 때요, 이 책 이거 참 골치 아픈 책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이야 이거.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요? 바닷가에서 뭐 열심히 거물을 뭐 하고 배를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가져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의문을 안 가지면 답을 못 가집니다. 의문을 안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가집니까? 권위주의 때문에 안 가집니다. 권위 앞에서는 의문이 없어져요. 그것이 순종이야. 여러분, 그런 신앙 문화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상한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턱 나타났어. 나다니엘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냐? 나다니엘이 의의가 없어서 나 참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따따라. 말 돼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나다니엘 얘기를 읽어보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해결이 됐어. 아시겠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야. 네가 3일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느냐? 나하고 대화했다. 여러분 나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다 어부들로서 여러분 회당에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신물이 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나다니엘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과연 당신이 이 회당에 나가서 배우는 그런 분입니까? 나는 당신이 그렇다면 뭐요?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의 모습, 참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고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뭐요?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영파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나다니엘아, 네 생각이 맞다. 지금 네가 이때까지 배우고 있던 하나님 품성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나다니엘은 아, 그렇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어느 날인가 너와 나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예요? 너 무화과나무. 그럼 뭐 틀림없죠 뭐. 그러니까 나다니엘과 예수님만 아는 일이야. 그런 자세한 것을 성경은 설명하시지 뭐예요? 않고 있다. 왜 설명 안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읽어보면 뭐예요? 알게 돼 있다니까. 저는 여러분 전혀 무신론자였습니다. 전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다니고 수영장도 있고 뭐 별장도 있고 뭐 보트도 있고 호화찬란하게 살았어. 근데 항상 이게 아닌 거야. 아무리 최고를 사서 그리고 우리 집도 막 최고 비싼 동네 바다가 쫙
그 우리 동네 가구가 한 60가구 됐어요. 그 60가구 주민들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까지 있었어. 예. 그래서 열쇠 열고 들어갑니다.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아무도 없어. 사실 지상 천국에 살았어요 제가. 거기 살면서 우리 애들하고 그 비치에서 놀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좋을까? 뭐 내가 뭔데? 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몸 저렇게 돈 말이야 10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 벤츠에다가 BMW에다가 뭐 매일 뭐예요? 뭐 매일 뭐 제가 그때 일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일식집에 탁 하면 뭐 TV 100불이야. TV. 일식집에 가면 이제 다 이거 손수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 눈앞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 특수한 자리가 있어. 팀 많이 주는 사람이 앉는 자리. 거기 가면은 뭐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벌써 어떻게 해요? 알아. 내 취향을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취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시험해 볼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러면 돼. 안 맞으면 먹기 싫으면 그다음에 뭐 거기다 이제 사께 하고 사께도 정종 말입니다. 데우는 온도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 온도가 따로 있어. 그거 다 아는 거야. 말 안 해도 돼. 그럼 100불짜리 아리가또 고생하시네. 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상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 하는 단면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놈이었어. 얼마나 웃기는 놈이었냐. 막 그렇게 살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로 좋습니다. 기분 좋죠. 뭐 어디 가나 뭐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백화점에 들어가도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들면 뭐예요? 저거 하면 탁 가져서 딱 입에 입혀봐. 오케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소. 예, 얼마나 좋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그런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은데. 자꾸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냐면 이겁니다. 그때 제가 딸 둘, 아들 하나 막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은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놀고 있었는데 딸 둘들도 참 이뻐요. 근데 애들이 소꿉장난을 잘해. 소꿉장난 놀이를 딸이 둘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러고 막 그 노는 걸 보면 막 굉장히 이뻐요. 막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것만 봐도 내가 까무리칠 것 같아. 그런데 불현듯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이게 다 뭔데? 이게 다 뭔데? 얘들 뭐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빠 유산을 얼마나 주나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참.
인생이란 게 이게 실속이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확 생각이 바뀌어버려.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이다 허무한 거야. 행복하다는 게 뭘까? 이거 다 웃기는 거 아니야? 결국은? 쇼 아니야 이거? 그 생각이 시달리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가면서도. 그래 이 벤츠가 뭔데? 그러면서도 그게 좋더라니까 그래도. 네, 그러면서도 그 이것을 놓칠 수는 없어. 그래도 이게 좋은데 어떡해. 그게 막 하도 좋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내가 앞으로 혹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서 중고차를 사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는 않겠지. 내 인생에 중고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가 떨어지지는 뭐요? 않겠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혼자서 생각할게. 그런 때가 오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참 웃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 지금 우리 차가 무슨 차게? 중고차. 근데 그때보다 행복하게 안 하게? 훨씬 행복하죠. 이제는 그런 허황한 생각이, 마귀가 그런 허황한 생각을 내 속에 넣어줄 수가 없어. 쇼야 이런 건 아니야. 쇼 아니야 지금은. 쇼 아니야. 확실해. 네. 확실한 그 자체부터가 행복해. 아시겠어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무신론자 이상구의 마음에 오셔서, 오셔서 이제 행복을 주셔서, 그리고 뭐요? 건강을 주셨어.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건강해. 제가 병이 얼마나 많았게요. 15가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의사 아닙니까? 내 의사의 기술과 지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게 없게 한 가지도 못 고쳐. 전식, 알레르기성, 비염, 중농증, 우선 무좀. 무좀도 의사들이 고쳐요? 못 고칩니다. 다 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미치는 거죠, 뭐. 네. 그러니 이렇게 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진리를 관둘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천만에. 네. 천만에. 네. 네. 누가 뭐래. 자,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요 주실 것이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제자들은 두드린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열렸어. 눈앞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뭐가 통하는 겁니까? 감흥전류가 통하는 거야. 맞았어, 이분이야. 그동안에 대화는 그동안에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해왔죠. 알던 사람을 만나서니 만나자 말자 따라가지. 어떻게 모르던 사람을 만나서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굉장한 차원의 얘기예요. 전파 차원의 얘기. 영의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써놨는데요. 그럼 할 말 없지요, 뭐. 할 말 없지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도 뭐예요? 엘렌 화이트 할 말 없습니다. 당신 봤소? 그럼 엘렌 화이트 뭐예요? 뭐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서 제가 옛날에는 뭐 그냥 수식어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쓸 때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옛날에는 그 수식어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선지자들은 그걸 쓸 때 뭐요? 슬로우 알파 웨이브 속에서 들은 거예요.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이상구는 뭐 축자 영감 설이다 식자 영감 이렇게 분석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 차원에서 따지고 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그래서 와이프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품성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이것은 체험의 기별이다 그랬잖아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전파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파는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장모의 얘기 참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베드로 장모라고 생각합니다. 뭐 뻔할 뻔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자기 딸내미 팔자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은 장본인이 누구요? 예수 아닙니까? 자기 사위 팔자도 어떻게 해요? 버려놨어. 갈릴리에서 최고의 어부였는데 어부가 배와 거물을 버렸으니 그 장모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느낌. 저 예수만 칵 돼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씹어도 씹어도 되게 씹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 알았게 몰랐게 알았겠죠. 씹다가 씹다가 보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렇죠? 미워하고 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T임파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망가지고 해서 면역체계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병이 펄펄 열이 나는 거죠. 뻔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이 베드로 장모는 원래 기가 센 여자라 베드로도 사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모였어. 그래서 막 예수도 나타나면 멱살 잡을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도 겁이 나서 감히 뭐요? 접근을 못 하고 있던 차에 드디어 때가 뭐요? 구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구원의 때. 아셨어요? 구원의 때가. 드디어 열이 올라서 그냥 비몽사몽. 그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은 이 딸이 불쌍해요, 안 해요? 조금만 그 사위 욕심, 세상 욕심, 고기 잡아서 잘 사는 욕심, 그것만 버리면 진리를 볼 수 뭐요? 있을 텐데. 온 세상 여자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해서 왜 사위 잘 봤다고. 근데 사위가 이상해졌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헷가닥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이 내 원수다 그래서 우리 물고요. 하나님이 내 원수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 생각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에 비해서. 왜? 돈 벌던 개업 병원을 다 쳐버렸어. 네. 배와 건물은 뭐요? 그 미쳤잖아요. 미친 게 누구, 장모님이 누군데? 예수. 나는 예수가 내 원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오죠. 야 가자. 내 장모 만나러 가자.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 먹는데요. 지금 죽을 판 살 판 하는데 이때가 기회다. 다 갔더니 정신 없어. 이거는 이상구판 시대의 소망입니다. 저는 시대 소망이 없어. 와이프인 시대 내가 있어서 같이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때. 농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이 죄로 이렇게 고생한다. 이제. 사단이 그냥 이 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요? 더 차고 넘친다고 예수님은 그 딸의 얼굴을 보면서 만질 데는 어디밖에 없어? 손밖에 없지. 남자가 어디를 또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은 안 통해요. 그렇죠? 사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 베드로 장모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자야. 이 전파라야 돼.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말로는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부인도 남편한테 말을 해서 설득하려 보니까 이게 벽이야. 그렇죠?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벽이라. 그렇죠? 뭐가 통해야 돼요? 전류가 안 통하는 이상은 해결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도 그 차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내가 한마디라도 입을 꺼내면 입을 벌리면 이 말이 또 오해가 돼. 그러므로 주여 주만 믿나이다. 하고 내가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도 다 그럴 테니까 그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설득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설교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딸이 너무 안타까워.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있는데 그때 그 전파가 어디로 들어가? 네, 장모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은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도 그 사랑이 들어가면 아담이 뭐예요? 살아나는 그 힘이야. 그런데 지금은 증오심과 이걸로 어떻게 해요? 막을 수는 없어. 왜? 지금 아프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때 기회 아니요? 그 전파를 쫙 보내죠. 아 베드로 장모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면서 정신이 살살 돌아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아니 정신이 돌아오는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 정신이 돌아서 눈을 써 떠 보니까 그 자기가 씹듯 인자한 얼굴이 뭐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인자한 얼굴은 본 일이 없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정신이 살살 더 들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야.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거부할 것인가? 장모는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와이프인께서 이 특히 시대의 소망을 쓴 거 보면은 와이프인께서도 성경을 읽을 때 전파를 받으셨구나. 이게 그냥 글자로만 읽은 게 아니에요. 쫙 모든 것을 느끼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요? 하늘나라에 가봤다 그러잖아요. 들리워서. 그건 영혼 불멸 소리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예수가 원수다 그러면서 5년을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얘기해봐. 얘기가 뭐요? 안 통하니까. 아니 네가 미쳤지. 네가 지정신이냐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온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에 큰아들 베리 때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또 위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집에 큰아들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단다. 우리 어머니 미치는 거죠. 아들이 미친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저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후에 그 조병일 박사가 그때 이제 출판부장을 하셨는지 출판부장으로서 연합회 출판부장으로서 뭐 이렇게 이제 출판부장으로서 이제 건강 또 그분이 또 건강에 취미가 있으니까 로마린다 어느 유명한 교수하고 저를 이제 한국으로 초빙해다가 전국 순회 세미나를 또 이분 또 뭐 하면 또 크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뭐 다 하다가 이제 골치가 아프게 돼버렸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공연, 순회 강연 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서는 잠실체육관에서 했어요. 참 그분 크게 놀았어요. 그렇죠. 잠실체육관에.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차를 딱 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뒷자리에 앉으셨어.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아니 너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윤이 나고 두꺼워졌냐.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요. 머리카락이 막 하늘하늘하늘하다. 이 막 얼마나 가늘고 힘이 없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푸스푸스. 여러분 항암 치료 오래 받은 환자들 머리카락 형편없잖아요. 색깔도 까맣지도 않고 막 그런 머리카락이었어 제가 본래.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머리카락이 쫙 번질번질번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머리카락이 워낙 잘 빠졌어요. 탈모증. 그런데 머리가 안 빠진 게 그때부터 뭐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만지더니
네가 하는 게 미친 짓은 아닌 모양이구나. 미친 짓은 아닌 모양이구나. 네. 너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제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 듣고 나시더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내 아들이 이제 돈은 못 벌지만은 너는 혁명가다. 혁명가가 무슨 돈을 벌겠느냐? 내가 돈을 포기하마. 그러고는 성경 공부하시고 침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해 뭐요? 전능이라 할 때는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이 사람 병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죄 사함과 병이 낫는 것은 뭐요? 구원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힐링 히브리 말로 치유나 구원이나 뭐요?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치유와 구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치유 따위를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과 상관있는 말씀의 치유. 그래서 저는 그 백부장의 얘기도요. 백부장의 얘기도 처음에 읽을 때요.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백부장이 어떻게 말씀으로 병났는 줄 알아? 백부장은 뭔데? 군인인데. 군인 중에도 어떤 군인이요? 최고 악질들인데. 백부장들은 어떤 지역을 부하를 1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뭐 담당하고 있는 거요? 치안이죠, 치안. 치안, 보안, 그렇죠. 정보. 이거 수집해서 사람 족치는 일 하고 있는데. 네. 지도 새도 모르게 체포해다가 수상한 놈들 뭐요? 빨리빨리 없애는. 네. 악질 중에 뭐요? 최고의 악질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증오의 대상인 백부장. 예수를 찾아와서 말씀만으로만 하시옵소서. 이거 기적적인 말 아닙니까? 이 배경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이 악질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병 났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게? 체험했을 뿐입니다. 체험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 백부장은 치안 담당이기 때문에 반란 예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잘 들어보고 집회의 성질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집회의 성질이 고약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해산을 시키고 강사는 잡아다 족쳐야 됩니다. 그거 하러 이 백부장은 집회만 있다면 뭐예요? 가봐야 되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날도 부하들 며칠 데리고 말을 타고 예수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장에 갔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로마 태양신 얘기를 듣던가 하고는 뭐예요? 태양신은 인간을 압제하고 강제하며 부리고 그런데 예수는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인간을 섬기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풍기는 뭐예요? 전파.
그 영.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 와. 내 파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져. 내 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베타 파가 알파 파로 쫙 변하면서 유전자가 다시 돌아오나. 이 백부장도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 없고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화만 내고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비관하고 있던 자. 그러면서 많은 병들이 어떻게 해요? 혈압이 올라갔고 벌써 당뇨가 생겨 있고 천식이 발생해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기침하고 있던 자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전율이 오면서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당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날 밤에 와서 자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니까 구원이야. 그렇죠. 나 같은 일은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많이 죽이는 놈도 용서하시는 분이 그분이야. 품성을 발견했어. 품성의 발견과 동시에 생명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또 가서 또 듣고. 들을수록 좋아. 한 일주일. 그러니까 그게 장막 부흥입니다. 그렇죠? 백부장의 장막 부흥이라.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종이 놀랐습니다. 아, 주인님, 주인님 얼굴이 요새 왜 이렇게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래, 내가 잠을 잘 자게 됐어. 이게 뒷목도 안 땡기고 골치도 안 아프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밤마다 기침을 얼마나 했니? 네, 요새 주인님 기침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갈릴리 그 목수가 참 그분의 말씀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만.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일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하인은 그동안에 이제 백부장이 뺏어놓은 뭐요? 거기 또 백부장 집에는 와이로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삼겹살에다가 갈비에다가 막 구워 먹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뭐요? 나을 것이다. 가서 호소하는 거죠. 자기의 체험. 체험하고 백부장은 예수를 소개하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얘기야. 어디나. 어디나 그 생명의 영의 역사, 품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대다. 이 서기관들은 왜 참남대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전파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환자에게는 이 전파가 들어갔는데 이 서기관들은 뭐 자기 뭐요? 자기 고정관념 이론이 딱 진치고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 사람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모양이지? 전파가 느껴지지 않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그렇죠? 다 영들의 얘기야. 감흥 전류가 흐르고 있었느냐? 아니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문제없다 그거 그러나 죄의 사하는 것은 나의 품성으로만 할 수 있다 이 우주에 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위약 효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오줌 마셔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뭐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요? 일어나 그러라 결국은 죄를 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예수님의 품성이 그 말씀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건강기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짐승 집으로 돌아갔다. 아, 멋있는 얘기죠. 예, 멋있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 끝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무서운 부분 무섭게 느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절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섭게 느껴질수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결국 무서운 부분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이 곧 무엇이라? 불못이라. 여러분, 이 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을 불못에 어떻게 해요? 던져 넣는다. 그래서 불못에서 둘째 사망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둘째 사망이니 그것이 곧 둘째 사망 자체가 뭐예요? 불못이다. 아이고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품성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이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과의 영원한 뭐요? 이별만큼 가슴 아픈 게 없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죄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가 지금 드디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든 인간이 드디어 없어지는 얼마나 아픈 순간이겠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 넘치는 여러분 이것과 불못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제가 여쭘 해놓고 불못에 대한 사실 뭐 하늘에 성소가 실제로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은 좀 상당한 이슈가 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불못이 진짜 불못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뭐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틀려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불못을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불못이라고 불못으로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 불못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나타내 보자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은 굉장한 은혜가 되겠지만은. 불못이 없다고 해서
악인들이 멸망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멸망은 그건 뭐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재림 때 벌써 이미 결정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파워포인트 자료.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뭐예요? 풀못이라. 참 희한한 뉘앙스를 주죠. 그렇죠? 둘째 사망 자체가 풀못이다. 아, 풀못 안에서 둘째 사망이 일어난다. 라기보다. 그러나 이제 불모대에서 그런 말도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 가만 보세요, 지금. 자들은 불과 뭐예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참여하리니.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던지운다와 그 다음에 뭐요? 참여한다. 어느 말이 맞게? 참여한다가 맞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도 있고 뭐요? 바로가 강팍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두 상반되는 말이지만은 알고 보면 뭐요? 같은 말이야. 그런데 본래는 뭐가 맞는 거예요? 참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한 거죠. 참여한 것을 던지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던지웠다고 마치 자기가 뭐요? 던져놓은 것처럼. 그것은 결국 끝에도 그 영영한 이별도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참여하리니에 이렇게 특별히 파랗게 했냐 하면 이거를 찾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에는 바다와 호수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지 않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곧 갈릴리 뭐예요?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못이면 이게 뭐예요? 불바다요. 성경에는 두 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와 불바다가 나옵니다. 자,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예? 유리바다와 불바다가 나옵니다. 이 유리바다와 불바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어디에 선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선다. 성도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리 바다야. 그 뭐를 의미할까요? 너무나 투명하고 잔잔하고 유리 바다가 순결한, 그렇죠? 그런 바다. 그게 뭐예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불바다는 무엇을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네. 구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죄가 더한 죄인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불입니다.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무엇을 소멸하는 불입니까? 죄를 소멸하고 구원하시는 불입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불은 더 강렬하게 타는 거예요. 왜? 죄가 많으니까 더 소멸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늘 성소 제단의 죄를 사하는 숯불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불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의미한다. 이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불바다가 뭐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불에 대해서 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는데도 왜 불못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하냐? 왜? 그건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 악한 놈들은 불맛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야지. 그거. 그게 당연하지. 그게 공이야. 우리의 품성 때문에 불못이 불못으로 보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쭉 이 불못에 대해서 계속 아주 긴 글을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은 짤막하지만 제가 불못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내가 본적 허리 이상의 모양, 아, 그렇죠. 그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불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의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불이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은 품성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 무슨 불이에요? Consuming fire. 타오르는 불이라는 게 그 영어로는 Consuming fire입니다. 뭐를 consume해요? 죄를 consume.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뭐예요? 컨슘할 것이라. 네, 계속 죄를 사하고 있을 것이다. 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며 그 진노가, 자, 진노 우리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들의 진노하고 뭐예요? 다른 진노입니다. 그렇죠? 그 진노가 불붙듯하며.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의 뜻을 올바로 모르면 이제 불은 무서운 불이죠. 죽이는 불이죠.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자, 여기서 이제 불붙고 연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불, 연기, 유황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그냥 유황이 유황일까? 왜? 뭐 다른 것도 잘 타는 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황일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호세아서 1장 11장 8절. 에브라임아, 네가 어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지독히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잡으려고 해도 자꾸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는 놈이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놓기가 싫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도망가지 마라. 내가 가자는 대로 좀 가줘.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뭐요? 넘기겠느냐. 뭐요?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give them 뭐요? up 하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to my enemy? 내 원수 사단의 손에 너를 어떻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보면 나옵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도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손을 놓고 멸망을 했지만은 그 후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뭐예요?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드마를 놓을 때 소돔을 놓을 때도 이렇게 통곡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뭐요? 허락하지 않는구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네,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둘째 사망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영 이별을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불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불바다죠. 불로 나타난 늦은비 성령, 요엘서, 그렇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대입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유황은 또 엉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황이 바로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 맞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하다 보면 조금 틀리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황, 불, 연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라는데 불은 성령이니까 불은 성령이니까 유황은 뭡니까? 유황이 타야 뭐가 생겨요? 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황이 타야 불이 있어요. 성령이 생길 때는 그 성령을 뭔가 타는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타면은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 연기가 생겨. 그러니까 진리, 성령, 그 다음에 연기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성령의 역사의 결과야. 그러면 마귀도 뭐가 있게? 진리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어. 그것이 마귀의 유황입니다. 그 마귀의 유황이 타면 마귀의 불이 붙어.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성령 운동이 그게 거짓 유황이 타는 거짓 불이야. 그래서 거짓 연기가 지금 이 세상에 자욱하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영의 역사로. 지금 여러분 소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이 세상에 지금 막 성령으로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목사가 올라가서 샤악 사람들이 한쪽으로 샤악 쓰러지고 샤악 예? 이렇게 쓰러지고 예? 예? 뭐 이마빼기 하나 치면 뭐요? 예? 병이 다 낫고 예? 죄는 사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희한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속이는 연기가 자욱
착하고 거짓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유황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유황, 연기, 불, 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피와 불과 연기라, 연기 기둥이라. 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불은 성령이요, 연기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건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불, 성령, 성령은 또 뭐요? 비로도 가만있죠. 다 됐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갑시다. 롯이 소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같이 내린다는 표현도 결국은 뭐를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뭐예요? 불과 유황이 어떻게 해요?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소돔 고모라 이놈의 새끼들 막 죽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과 유황을 막 살에 들어부어가지고 비오듯이 비오듯이란 말은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 제거하실 분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강요할 권리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예. 최후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후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뭐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 그 불이 피어드다. 그 속에서 소돔 고모라인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과정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 예? 사단의 유황은 뭐예요? 사단의 거짓, 잘못된 품성. 그것이 잘못된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타락한 개신교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 여전히 성령운동이고 참 성령운동이고 사단의 불은 거짓 성령운동이다. 악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연기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참 기적들을 얘기하고 사단의 연기는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강신술적 거짓 기적 현상을 뜻하는 것 같아. 처녀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이 뭐요?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더라.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몰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둘째 사망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다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둘째 사망으로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가 많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래서 시방은 없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뭐요 들어갈 자니 예.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다. 이 들어간다, 참여한다 같은 말이야. 그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제 조금 달리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달리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이렇게 막. 그래서 우박 이것도 다 알고 보면은 우레 우박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비를 내리다 내리듯 하리라의 해석, 폭우를 내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의 진노 곧 나의 사랑의 눈물을 퍼부으리라 라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뭐요? 그렇게 내가 퍼부으면은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 품성을 깨달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와, 씨껍을 먹고 나면 와, 겁나네. 하나님 맞네. 여기서 떠나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자. 그렇죠? 사랑, 불, 분노 이게 다 같은 얘기다. 그렇죠? 불꽃, 폭풍, 폭우, 우박등이 주의 음성, 주의 호흡, 유황불.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리게 하실 거예요. 그의 뭐요?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게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숙 씨가 막 최고로 좋아하네요. 우리 금숙 씨도 아주 지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 말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병이 싹 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뭐 부황을 떠준 것도 아니고 뭐 녹즙을 짜준 것도 아니고 그래요. 말씀. 토벳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신.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뭐예요? 유황불의 신. 그 유황이라고 다 우린 유황 그럼 소돔고모라밖에 생각이 안 나. 사실 그 소돔고모라에 퍼부은 유황도 사랑인데. 여기는 유황이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요. 유황불의 신의 사랑의 눈물처럼 그것에다 뭐요? 불을 붙이리라.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그렇죠. 다 됐나? 끝났나? 아니 아니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 거기 없어. 아니 이것만 내놔 지금. 그게 다 된 거야? 다 됐네. 자 그럼 그럼 그거 좀 꺼내봐. 그 선택의 자유와 형벌. 그게 중요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 그것만 보고 끝나야 되겠어. 선택의 자유와 형벌. 오케이. 여러분이 혹시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제가 그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그냥 주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까운 자식 뭐예요? 양자 보내는 기분이요. 네. 이 만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한 장 만드는데 그냥 성경을 몇 줄 찾아야 되고 막. 네? 슬라이드 못 찾겠네요. 제가 서중환 합회 장막 분회 할 때는 그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불이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들의 속으로부터 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능력을 거두시면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거두시면은 원자 핵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면서 그 폭발적으로 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죽었다는 것도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거부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어서 그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건데 그 에스겔서 23장이죠. 그게. 여러분 그 세림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서중환 합회 장막 부흥회 그 DVD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석훈이 그거 한번 찾아봐. 에스겔서인데 그 속으로부터 불이 나와. 한번 찾아. 여기 있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너 가운데서 불을 내요. 너를 뭐요?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내 부으시는 비오듯 하시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불이 있어요? 죄인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거두시면은 죄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리라 이 말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초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멸망시키시지 뭐요? 아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것은 제가 슬라이드가 있는데 예. 재미있는 것은 이 여러분 이 말의 성경 주석을 이게 분명히 있는데 성경 주석을 매튜 헨리가 했습니다. 다른 성경 주석에는 도대체 이 말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주석에도 이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을 직접 주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매튜 헨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매튜 헨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주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튜 헨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 형벌로 다시 가서 가면은 매튜 헨리 그 잘 찾아와 착 조심조심 넘겨 매튜 헨리 나올 거야. 매튜 헨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죄인들의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결국 죄인들이 멸망받는 심판은 그 죄인들이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분명히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품성을 올바로 하는 것. 여러분 와이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 실물교훈 맨 마지막 페이지죠. 맨 끝에 세상 끝날에 온 땅에 어둠이 깃들었다. 무슨 어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그 오해 어둠이 깃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전해서 그 캄캄함이 아마 총담 같다는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을 올바로 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기별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품성이 생명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남은 교회에서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기별이야말로 늦은 비 성령과 함께 뭐예요? 나타나 주어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드디어 뭐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캄캄한 세상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져요? 일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한 방에 뭐요? 무너지듯이 안식일에 나팔. 그래서 이 우리 일곱 나팔 해석을 자꾸 우리는 나팔은 전쟁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품성이 안 나타납니다.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호소입니다. 죄인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나팔 소리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호소 여리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여리고성 속에서는 여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 군대를 보냈다.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게 아닌데 여리고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이 성은 절대로 안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이 안식일 날 완전히 나타났을 때 드디어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요? 아니구나. 라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큰 성 바벨론 여리고성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라오디기아가 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뭐요?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묵묵히 돌면서 나팔을 부는 그것이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의 문 두드림입니다. 우리들의 여리고는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수했던 우리가 정말 믿어왔던 그거 여리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이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야 할 때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무너짐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품성의 새로운 빛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돼요. 네.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 통합된 종교 속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 와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란 게 뭡니까?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자유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란 것은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류, 품성의 오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통합된 종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정해진 날에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뭐요? 가만 놔둘 수 없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주장하지만은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많은 일요일 교인들 중에서 그 일요일 휴업령이 바래졌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품성으로 볼 때는 그 틀린 교회야. 그렇죠? 결국 품성이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지 뭐요? 않습니다.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바입니까?
나는 이 통합된 새로운 종교가 참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당신의 품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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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사명이요. 위대한 사명이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자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 정말 하나님의 불못, 그렇죠. 그래서 던지운다, 참여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의 불못,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의 불못, 그 품성이 나타나고 나서, 그래서 그 악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곡하실 것입니다. 이 자식들아, 그렇게도 내가 살리려 했구만. 그 새끼를 뭐요? 날개 아래 모래함이 몇 번이었더냐 하고 통곡할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우리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같이 통곡하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의 하나님은 저분이야.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답답하심도 어떻게 해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을 쳐다보는 그분의 품성은 뭐예요? 잔잔한 유리바다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혼인장치가 시작되겠죠. 네. 불바다, 유리바다. 이렇게 돼야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깊이 연구해 보십시다. 아, 네. 예. 제 혼자만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사람을 보내세요? 죽을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포기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되는 사람이 옵니다. 23일부터 또 오죠. 그럼 내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뉴스타트라는 일 때문에 이 품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품성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품성으로 녹즙 한 잔도 안 마시고 살아나신 분들이 계시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양 목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파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의 영광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의 교회들과 일터와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에 주님의 쓰임받는 행복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으로 편안하게 되고 충전되고 새롭게 돼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넘치는 은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바치오니 저희들을 파송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박사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뜨겁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을 돕는 여러 통역자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재림을 촉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파리해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주님의 모든 종들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일하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일찍부터 귀한 기별 듣고 말씀 속에서 잘 자라나서 또래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뉴스타트 센터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에게 주옥 같은 하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이상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세미나 2009 목회자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